얘기는 뭐냐면 우리와 함께 사는 동물이 너무 동물과 있다는 얘기예요. 화는 아호. 한국을 만나면 아까 사람 얘기해서 쪼개지면서 안건태 그리고 그 블랙홀은 우리가 이런 정보를 얻을 때 우주 비행사가 된 나, 화성에 살고 있는 나, 우주 과학자가 된 나, 우주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현재입니다. 달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만들고 놀이터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우주경이 되면 불가능한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날아다니죠, 그죠? 우주는 우리 생활 공간의 확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 놀이터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우주의 공간 개념을 좀 크게 가져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교육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환경에 식물이 들어가려면 어떤 식물이 들어가야 될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유익한 것 같고 좋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소화하고 싶습니다. 화이팅!